지금 시트가 180도로 리클라이닝 되어 있죠?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속도 무제한. 그 위에 에어매트를 까시면 차박이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장착하러 오기엔 좀 멀지 않느냐? 네, 루프박스는 작업하는데 40분 정도가 걸리는 걸로 들었는데요. 신전 같은 고급스러움. 인기 만점 루프박스. 40분이면 내 차가 마법처럼 변신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필수!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캠박스의 은지입니다. 캠박스에 오늘 첫 출연하게 됐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일산에 위치한 대원 지프랜드인데요. 올 여름 대원 지프랜드에 캠박스에서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대히트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이 히트를 했을까요? 바로 루프박스입니다. 속도 무제한,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별도의 키가 필요 없이 내 차와 바로 연동이 가능한데요. 소재는 항공기와 선박에서 사용하는 FRP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가볍고 내구성까지 완벽한 거 아시죠?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실 것 같다고요? No! 딱 40분이면 변신합니다. 루프박스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튜닝이 가능한 이곳, 대원 지프랜드.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대원 지프랜드에서 튜닝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루프박스, 사이드 스텝, 바디 킷, 공기청정기까지 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부터 카니발에 적용된 대원 지프랜드의 기술력 한번 보실게요. 전면 그릴이 위, 아래, 위, 위, 아래 튜닝되어 있는데요.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중에서 초이스가 가능합니다. 캠즈님들, 어닝 보이시나요? 국내 FRP 재질의 루프박스 중에서는 최초로 장착이 됐다고 합니다. 캠즈님들, 도어 가이드 보이시죠? 크롬까지 멋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 크롬은 자동차 색상에 맞춰서 깔맞춤이 가능합니다. 후면 공간으로 왔습니다. 달라진 부분 보이시나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스포일러가 튜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이드 스텝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보세요. 전동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죠? 전동 사이드 스텝과 고정 사이드 스텝 중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스텝에는 하단부에 램프가 설치되어 있어서 밤에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원 지프랜드의 자랑이죠? 루프박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납할 수 있는 용량은 무려 710m, 국내 최대 용량입니다. 양문형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편하게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립감도 너무 좋은데요. 보세요. 너무 쉽죠? 외부 공간 소개해드렸고요. 이제부터 내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트가 180도로 리클라이닝 되어 있죠? 2열과 3열을 이런 식으로 눕혀놓고요. 그 위에 에어매트를 까시면 차박이 가능하겠죠?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옆자리도 비어있으니까 두 명은 충분합니다. 이제 공기청정기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차 내부의 공기 오염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약과 강이 조절됩니다. 기아의 하이리무진 카니발에서만 적용되는 프리미엄 옵션인데요. 대원 지프랜드에서는 깡통차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캠즈님들,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들 아시죠? 고가의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옵션인데요. 대원 지프랜드에서는 옵션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실장님을 모시고 캠즈님들이 궁금해하실 가격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원 지프랜드, 캠박스에서 이번 여름에 방문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6월 달에 이쪽에 와가지고 이제 루프박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대원 지프랜드 잠깐만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면, 대표님이 이제 이런 그 레저 차량에 튜닝하는 사업을 마음먹고 시작한 게 벌써 32년째예요. 정착을 하게 된 건 벌써 또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와, 진짜 오래되셨네요. 그렇죠. 지금 공장을 보니까 가동, 네. 나동
4동, 라동까지 있어요. 층이 전부 다 2층, 3층으로 되어 있고 안에가 전부 다 창고예요. 아까 이제 직원분 한 분의 이제 농담을 예로 들자면 전부 다 금덩어리가 들어있다고. 네, 요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장착이 되면 전부 다 이제 고객들에게 받는 돈이니까 요런 것들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라동 앞에 서 있는데요. 네. 이렇게 써 있는 문구들이 대원 지프랜드에서 진행하는 튜닝 목록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라동이 지금 보기에도 딱 제일 깨끗해 보이죠. 제일 마지막에 얼마 전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작업장을 만드셨고, 근데 근무 환경이 좋을수록 퀄리티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맞아요. 이게 아무리 손기술이 좋아도 추울 때 나사 조인 거랑, 그쵸? 이제 온도가 좋을 때 나사 조인 거랑 다르잖아요. 그런 차이점을 또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대원지 프랜드 엄청난 튜닝 목록이 있지만 그래도 맛집은 루프박스죠? 네, 이 대원 지프랜드를 찾아오는 고객을 보면 한 분은 제주도에서 오시고 또 한 분은 군산에서도 오셨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여기까지 장착하러 오기엔 좀 멀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이 루프박스를 장착을 하려면 여기 올 수밖에 없죠. 와.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실장님 혹시 대원 지프랜드 네. 맛집 루프박스의 장점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두 가지 루프박스가 있어요. 가로바 위에 올라가는 루프박스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일체형 루프박스가 있는데 대원 지프랜드는 그 일체형 중에서도 FRP로 만들었어요. 그럼 FRP가 아닌 루프박스는 뭐가 있냐면 이제 사출루 성형으로 뽑아낸 ABS 루프박스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루프박스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데 두께가 얇기도 하고 해서 용량이 큰 제품 같은 경우는 넓기 때문에 낭창낭창하다 하죠. 딱 들으면 뭔가 흔들흔들하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큰 돌 같은 거나 충격이 있을 경우에 좀 잘 깨져요.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FRP라서 그런 내구성, 바깥쪽, 안쪽,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튼튼하죠. 네, 지금 옆에 루프박스 샘플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양문으로 개방이 되니까 훨씬 사용하기가 편리해 보여요. 제가 대원 지프랜드의 루프박스를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굉장히 날렵한 외관이었어요. 네. 또 이 순정과 매치를 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그런 모습. 그렇죠. 디자인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카니발에 튜닝을 하러 오겠다는 분이 디자인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칼라를 맞추는 것도 기술이고 디자인을 맞추는 것도 기술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 또 하나가 이 유선형의 디자인을 정확하게 잘해서 특허까지 받으셨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보통 루프박스를 달면 110km, 120km 정도 이상을 달리면 안 된다는 속도 제한에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 공기가 흐르면서 이 루프박스를 이제 차량에서 이탈될 정도의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그렇다는 건 풍절음도 생긴다는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차가 속도를 낼 수 있을 만큼 내셔도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순정 같다 그랬잖아요. 이 보통 루프박스는 키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안에 이제 귀중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잠금 장치가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 버튼밖에 없어요. 네. 네. 저 버튼 이제 전동 버튼이어서 누르면 착각하면서 열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전동 버튼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기가 나가면서 작동을 안 해요. 자동으로 이제 잠겨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로는 아까 은지 씨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지만 네. 이게 루프박스를 연다라는 느낌보다 자동차 문을 연다는 느낌이 강하죠. 맞아요. 네. 잠금 장치가 자동차 문 잠금 장치랑 동일한 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을 열면 불이 들어와요. 자동차처럼. 그래서 물건을 꺼냈다가 넣었다 하는데 엄청나게 편리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역시 루프박스 맛집답네요. 네, 뭐니뭐니 해도 가격이 좀 중요한데 그럼 지금부터 가격을 좀 소개해주세요. 머니가 궁금하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0만원에 장착까지 다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보면 그물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그물망도 한 10만원 정도 드려야지만 할 수 있는 옵션인데 대원지프랜드에서는 이제 다 서비스로 다 해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환율도 올랐고요. 자재값도 올랐고 그래서 지금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장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닝과 사이드 스텝에 대해서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가격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어닝부터 얘기를 하자 그러면 요 튼튼한 FRP로 만들어진 루프박스가 있기 때문에 브라켓까지 작업을 하셔가지고 어닝을 달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국산 어닝도 있고 그리고 수입산 어닝도 있는데 다양한 어닝이 길이만 2차를 넘지 않으면 브라켓을 통해서 전부 다 장착이 가능하거든요. 버튼을 눌러서 하는 전동으로 하시면 뭐 100만원대 중후반대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해서 미리 얘기만 해주시면 준비를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차 같은 경우 샘플 차량이어가지고 고정식 이제 사이드 스텝이 돼 있고 반대쪽은 전동식이 돼 있을 텐데 고정식은 뭐 한 저렴한 건 한 20만 원대에서 비싼 건 한 40만 원대 정도로 장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 후반대로 작업이 가능한 거죠. 지금 화면 하단부에 대원 지프랜드 홈페이지 링크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과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면 그릴을 한번 보니까 이전과 조금 디자인이 다른 것 같아요.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카니발 4세대가 처음 나왔을 땐 이 다이아몬드 가구로 굉장히 화려함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최근에 나온 팰리세이드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를 보면 등급이 낮은 게 크롬이 달려 있고요. 등급이 높은 게 오히려 이렇게 블랙 라인으로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에디션이 따로 나온 것처럼 요즘 유행을 따라가시려 그러면 요 전면 그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 30만 원대에 전면 그릴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요즘 유행되는 블랙 에디션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장님 저희가 지금까지 네. 이 카니발의 외부 튜닝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것 외에도 남자들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튜닝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혹시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이런 느낌이 나게 순정으로 만약에 출고를 하신다 그러면 요 위에 루프박스까지 해가지고 거의 7천만 원에 가까운 차량이 돼요. 그런데 이걸 깡통으로 뽑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3천만 원대의 카니발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3천만 원대의 카니발을 구매를 하셨는데 기능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 전동 트렁크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으로 들어있거든요. 깡통 차량에도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요 스포일러 그리고 루프박스 그리고 요 후미등 그리고 요 에어댐 이런 것들이 고급진, 비싼 되게 높은 등급의 차량처럼 이렇게 튜닝을 다 하신다 그래도 천만 원이 안 돼요. 아무리 돈을 쓰려고 해도 그러면 내 남자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가격도 그 정도라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그럼요. 합니다. 그럼요. 살려줘야죠. 지금 실내 공간에 들어와서 이 시트를 180도로 눕혀봤는데 이것도 옵션으로 알고 있어요. 네, 순정에는 없는 옵션이어서 요거 이제 튜닝 작업으로만 가능한 거고요. 요렇게 이제 각도가 완전 180도로 넘어가야 에어매트를 올리시더라도 어느 정도 공간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가격은 지금 1열하고 2열을 다 하셔야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여기 안에서도 또 세세한 옵션이 조금씩 더 있어요. 얼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100만 원 중반대부터 100만 원 후반대까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공기청정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 두 옵션의 가격도 궁금합니다. 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대에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대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루프박스는 작업하는데 40분 정도가 걸리는 걸로 들었는데요. 그러면 다른 옵션들은 설치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나머지 작업들도요, 전부 다 오랜 기간 동안 그 내부 튜닝 작업을 하셨던 기술자분들이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하실 거고요. 뭐 길면 한 3, 4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뒤에 에어댐도 하고 전면 그릴도 바꾸고 시트도 다 바꾸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거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아까 은지 씨도 조금 쳐봤지만 이제 골프, 스크린 골프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노래방도 있고 넷플릭스, 유튜브를 극장처럼 활용하실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잘 갖추어놓은 대기 공간이 있어요. 네, 실제로 보니까 정말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튜닝을 하시는 시간도 지루하지 않게 골프나 뭐 넷플릭스 같은 것들도 즐기면서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대원 지프랜드의 루프박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튜닝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곳은 카니발을 이제 가장 많이 하러 오시는 거고, 지금 보여드린 건 다 4세대고요. 3세대 루프박스도 있거든요. 3세대 루프박스를 작업을 하러 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튜닝, 루프박스가 아니라 튜닝 같은 것들도 많잖아요. 에어댐도 아까 보셨고, 그런 것들은 다른 일반 SUV 차량도 전부 다 작업이 가능하니까요. 홈페이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캠박스의 은지였습니다. 네, 저는 캠박스의 권순재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